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, 여기 비싼 물건이 있다고 했는데, 에? 아, 이것도 또 허탕이구만. 에, 아, 어디 비싼 게 없을까나. 에, 어, 잠깐만. 오, 이 십자가 비싸 보이는 거구만. 어, 좋았어. 자, 곡괭이로? 호로로로. 오호, 좋았어. 어, 이런 비싼 십자가를 쓰고 있으니 이 관도 엄청 비싼 거겠지? 에? 에헤, 이것도 가져가자. 어, 어디 비싼 게 들어있나 볼까? 어쩌? 뭐야? 어, 이거 안 열리잖아? 에이, 에이, 어쩔 수 없이 십자가만 가져가야 되겠다. 누군가가 나의 십자가 봉인에 풀을 잡군. 인간의 피를 먹고 나의 갈증을 채워버리겠어. 저기서 마시는 인간의 피의 냄새가 나는군. 저건 아주 맛있는 오염이야. 날 갈증을 풀어버리겠어. 아, 미사일 발사! 뾰롱뾰롱 뾰롱뾰롱뾰롱. 아,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완벽하구만. 아, 이렇게 잘 움직이고. 아휴, 그러면 아, 이것도 완성 다 됐겠다. 아이고, 뻐근하다.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구만. 아이고야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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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진하다. 아이고야, 아, 자야겠다. 아휴. 맛있는 파랭이 녀석이잖아. 너의 피도 내가 다 흡수해 주도록 하지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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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법 맛있군. 저 십자가 팝니다. 십자가 공동묘지에서 주워온 십자가 팝니다. 자, 십자가 사세요, 십자가! 저 녀석도 잡아먹고 싶은데 저 망할 놈의 십자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겠네. 거기 젊은 오빠, 잠깐만 일로 와줄래? 날 사랑해줄게. 아이, 저 아줌마가 정말. 아이, 사람 좀 착하게 살라고 이제 어? 마음 이제 다 정리했더니 또 사람 손에다가 피를 묻히는구만. 어, 어, 그래, 거기 있어. 내가 갈게. 어, 움직이지 마. 딱 거기 있어. 어, 그래,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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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구석으로 가자고. 어, 좋지, 좋지. 사람 없는 데서 때려야 돼. 어, 어, 빨리 가, 빨리 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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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맹구, 마늘을 너무 많이 샀더니 눈이 너무 맵다. 맹구, 안 되겠다. 마늘 좀 이거 좀 버려야겠다. 마늘을 너무 많이 샀다. 너무 맵다. 너무 맵다.
아 맵다. 아, 여기다 그냥 버려야겠다. 저기 맛있어 보이는 꼬마 녀석이 있군. 꼬마야? 거기 있는 꼬마야? 아들이다! 아, 많이 눈 아파 죽겠는데 뭐야? 아, 오늘도 퇴근했다. 아, 근데 지금 밤 8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동네가 조용해? 어?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 오늘따라. 어?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?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저게 뭐지? 이 사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창백하게 변했잖아. 어? 저 뒤에는 저 뱀파이어들이 도대체 뭐야? 내 피를 먹으려고 하는 건가? 저거 도대체 뭐냐? 왜 갑자기 쫓아오다가 도망가는 거지? 뭐지? 잠깐만. 십자가잖아. 뭐야, 십자가 왜 여기 있냐? 설마 이 십자가를 보고 저 사람들이 도망간 건가 지금? 이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뱀파이어로 변한 건가?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? 아, 이게 빨리 집에 가봐야겠다. 잠깐만. 지금 다 쥐라이몽이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로 변한 것 같은데 왜 저기 맹구만 왜 뱀파이어가 아니냐? 야 맹구야! 야 이거 마늘이잖아. 야 마늘 지금 마늘 뿌리고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아저씨가 지금 퇴근하고 오다가 이상한 뱀파이어들을 봤어. 동네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로 변한 것 같은데 너는 멀쩡한 거냐?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? 맹구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마늘이 너무 많아서 버리고 있었다. 집에 마늘이 너무 많아서 마늘을 버리고 있었다고?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? 잠깐만 이거 뱀파이어는 옛날부터 그 마늘을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설마 맹구의 이 마늘 때문에 맹구가 뱀파이어로 안 변할 수 있었던 건가? 그런 건가? 그 집에 저 마늘 많은 거 봐라. 아. 근데 뱀파이어가 뭐예요? 아니 지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로 변했지 뭐야. 그래서 아까 아저씨도 이거 오다가 말이야 뱀파이어한테 물릴 뻔했어. 물릴 뻔. 지금 물릴 뻔했다고요? 아 맞다. 우리 가족들이 지금 멀쩡하려나 모르겠네. 뭐야? 왜 우리 집 대문에 왜 마늘이 걸려 있지? 아 맞다. 맹구 마늘이 너무 많아서 옆집에 좀 나눠줬었다. 우리 집에도 이 마늘을 나눠준 거야? 여보, 우리 딸 멀쩡하잖아? 이거 마늘이 왜 이렇게 많이 선물한 거야? 우리 집에 다 마늘이 걸려 있네. 아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.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로 변한 거 같아. 잠깐만 내가 아주 그 뱀파이어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. 잠깐만 나갔다 올게. 야 맹구 따라가봐. 이거 안 되겠네 이거. 내가 이 친구는 내가 안 부르려고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고스트 볼로 그 녀석을 불러가지고 뱀파이어를 같이 처리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거? 아이 동네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 변해서 이거 큰일 났어. 아 일단은 이쪽을 따라와봐. 저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더라. 이 십자가 주위에 있으면 뱀파이어가 못 오는 것 같아.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십자가 앞에다가 내 친구를 소개시켜줄게. 신비라고? 자 신비야 나와라!
아저씨! 아저씨가 아침 잘 됐다 찾고 있었는데! 와! 너도 알고 있었냐? 아이, 그럼요. 당연히 알고 있죠. 와, 야, 그 있잖아. 내가 이거 집에 오다가 말이야, 그 녀석들을 봤어, 그 녀석들을. 그쵸, 뱀파이어. 그 녀석들을 저도 봤어요.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뱀파이어로 변한 것 같더라고. 우리 가족들하고 맹구 빼고 나 빼고 다 뱀파이어로 변한 것 같아. 지금 그래도 저도 아저씨를 찾고 있었는데 빨리 이 방법을 해결해야 돼요. 내가 보니까 그 뱀파이어들 보니까 이 십자가랑 이 마늘을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. 십자가랑 마늘? 아, 좋았어. 아, 그러면은 마늘하고 십자가를 이제 무서워하는구만 뱀파이어들은. 또 다른 건 없을까? 제가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왔죠. 성경?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? 아, 이걸로 저 뱀파이어 보스한테 이 성경을 쓰면은 저 뱀파이어 보스가 무찌를 수 있는데, 그 뱀파이어 보스를 무찌르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그 뱀파이어 보스를 봉인시키면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다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 말인가? 그쵸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. 둘 다 이걸 받아요. 이 은총을 말이에요. 갑자기 은총이 생겼다. 은총. 이 은총과 자, 이 마늘. 이 마늘 탄환. 갑자기 마늘이 떨어진다. 그럼 이거 맹구가 준 마늘로 이 은총에 끼운 다음에 은총에 쏴버리면 마늘이 나가는 건가? 그렇죠. 마늘이 마늘의 기운이 있어서 뱀파이어들 아주 겁을 낼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그 뱀파이어 그 소굴에 가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들고 가겠어. 그럼 그 뱀파이어 녀석들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거야. 함부로 말이야. 어때? 그렇죠. 자, 어쨌든 맹구야. 이 마늘과 이 총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. 저도 맹구 사람들 구한다. 구할 줄 안다. 야, 신비야, 일단 저 바보 녀석도 데리고 가자. 필요가 있어. 갑시다. 네, 갑시다. 가자. 이 마을 사람들 구하러 가자. 가자.